지금 테니스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 테니스를 시작한 지는 2년 반 이렇게 됐는데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못 가서 사실 2년 반을 막 꽉 채워서 한 건 아니고 쉴 때는 저 테니스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브이로그에서 가끔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이렇게 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나 사실 테니스 한다는 테니스야말로 치러 갈 때는 정말 아 다음에 할까 막 이렇게 싶을 때가 정말 많은 게 테니스인데 근데 막상 치고 나면 몸이 제일 많이 풀리는 게 테니스예요. 정말 오늘 몸이 좀 무겁지만 하고 나면 또 하기 잘했다 그러겠죠. 부디 항상 실내에서 치다가 저희 센터에 옥상에 야외 코트를 선생님이 만드셔가지고 확실히 더 넓으니까 코트는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훨씬 재밌더라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 너무 기대는 마세요. 초보니까. 사실 오늘 일부러 테니스 티셔츠도 입었단 말이에요. 야외 코트가 다 좋은데 6층인데 계단이 없어요. 약간 뭐 몸풀기도 되고 좋지 뭐. 왔다 왔다 다 올라왔다. 뿅. 저희 테니스장이에요. 오, 되게 좋죠? 뭔가 이색적이잖아요. 이렇게 막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테니스 치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도 더 좋고 그래서 사실 더 탐이 났어요. 소튜브한테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찍자고 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전문적으로 많이 올 줄이야. 너무 부담스러워 죽겠네. 어떡해. 나 그렇게 잘 치지 않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희 선생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희 선생님 남경우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잘 부탁드려요. 원래 하던 대로. 포핸드 먼저. 포핸드 먼저. 준비. 하나, 다시 준비. 하나, 둘, 치, 준비. 하나, 둘, 준비. 둘, 쳐. 자, 하나, 둘, 넷. 다시 준비. 그리고 무릎 더 앉아야 돼, 얘네.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앉아요. 준비. 충분히 많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둘. 다시. 치. 자, 쓰러지면 안 돼. 중심 버텨주고.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치. 또 준비 자세 또 내려가 있다. 또 준비 자세. 아. 네. 그렇죠. 준비. 하나, 둘, 셋.
둘, 좋아.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둘, 오케이. 빼고, 둘. 오케이, 오. 오늘 컨디션 좋은데? 그래요? 네.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 오늘 좀 좋은 날인데? 자, 이번엔 백핸드야. 바로요. 백핸드 자신이 없는데. 백핸드. 준비.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걸 쭉 힘있게 한 번에 쭉 돌아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준비. 빼고. 오케이, 좋아. 하나, 둘. 그렇지. 자, 양쪽으로. 하나하나요? 네. 러닝 스트로크. 준비. 포인트 먼저. 하나, 둘. 준비. 둘. 준비. 더 따라 붙어야지. 둘. 준비. 하나, 둘. 다시, 다시. 바람 부는 날 처음 해봐서 그래요. 정신이 없네요. 네? 막 바람 맞고 막 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네.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는 거야. 준비.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준비. 마지막 네 개. 준비. 둘. 자, 다시. 오케이, 준비. 자, 이거 실패하면 10개 다시.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원래 마지막 거 제대로 안 나오면 계속 시켜요. 하나 더. 아, 안 됐다. 하나 더. 이거 안 되면 10개 더. 막 이래가지고. 오늘 한 번에 성공했어. 얼마나 지났죠? 그쵸?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제 랠리. 하루야? 선생님이랑 랠리 가능하다고. 준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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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구. 야구. 하나, 둘. 그렇지. 둘. 그렇지. 준비. 자, 백핸드. 어? 백핸드. 오, 준비. 됐다. 한 번 더. 어? 둘. 준비. 오. 자, 포인트. 하나. 아, 진짜. 둘. 엄청나다.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다시 가는 거. 그래도 백핸드는 잘 따라가서 살린 거예요. 네. 네. 저 좀 세게 칠 거예요. 세게 치려고요? 네. 네. 빨리 움직여야 돼, 너. 네.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나 백핸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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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이제 슬슬 힘 풀릴 때가 됐어 이제. 알죠? 머리 묶으면서 시간 끌어야 돼. 자, 마지막. 네. 준비.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 그렇지. 준비. 어, 어. 준비. 어, 어.
하나, 아? 둘. 왜 자꾸 살려? 자, 아직 살았어, 살았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많이 갔다. 많이 되네. 그죠? 저번 네. 수업보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전에 땀 엄청 많이 흘리셨네요. 더워서 그러니까.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만 퇴근하겠습니다. 너무 웃음만 나. 진짜 익었죠, 완전. 오늘이 진짜 해가 세네요. 아, 어떡해. 잠깐만요. 어. 왜 이렇게 좋은 카메라 가져왔어, 오늘? 그래도 오늘 땀 열심히 내서 다행이에요. 와. 이거 보이세요? 나 되게 열심히 썼다. 이거 바꿀 때가 됐다. 이거 봐. 뿌듯해. 그리고 라켓은 헤드 거 MP 라이트. 이게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치는 라인이고 그중에 무게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 보통 265 많이 치는데 저는 275? 살짝 무게가 있는 게 저는 조금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이거 제가 색깔 고른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 줄질이라고 하죠. 이 테니스 라켓도 줄질 하는데 저는 노랑이에요, 노랑. 이것도 노랑으로. 지독하게 노랑이죠. 그리고 신발. 저는 이거 신어요. 나이키. 귀엽죠? 제 락커룸에 넣고 다니는데 땀 많이 났으니까 넣어야죠. 따로 다른 건 안 쓰고 그냥 이거라도 넣으면 좀 냄새 방지가. 락커룸에 넣고 다니는데 테니스 매트로? 라고 아마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샵 있어요. 그 테니스 매트로 가가지고 새로 샀는데 이것도 벌써 이렇게 달았네요. 아, 뿌듯하네. 하나 다시 장만할 때가 슬슬 됐는데? 테니스 매트로 다시 한번 좀 가야 되는데? 다른 테니스 용품 많이 파는 데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때 라코스테랑 막 아페세도 콜라보하고 옷도 많이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다이소도 최근에 콜라보 했더라고요. 막 용품들 나오고 그 다이소를 가서 새로 사볼까? 그러면 나온 김에 다이소 매장을 한번 슥 그냥 사약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슥 사가지고 싹 소개할게요. 고고 다이소 매장으로 가보자고요. 오, 코너가 막 크진 않은데 귀엽다. 있을 게 되게 야무지게 다 있다. 아, 이거 아대. 아, 근데 아대. 아. 라켓. 제가 라켓백은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쉽네. 근데 얘는 깨끗하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와펜 이렇게 막 붙여서 꾸며도 귀엽겠다. 공 귀엽다. 공이 귀엽네. 공은 하나 살까 봐. 이건 그냥 귀여우니까 하나 사야지. 오. 신기하다. 진짜 많이 나온다. 아, 양말 귀엽다. 어, 양말은 살까? 클라, 처음이랑. 남성용 내가 신으면 너무 클라나? 되지 않을까? 이거. 내가 사야지. 좋았어.
감사합니다. 짜란. 다이소에서 사갖고 온 아이템들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테니스 용품들도 같이 소개하면 어떨까. 진짜 많진 않아요. 일단은 다이소에서 사갖고 온 공. 너무 예쁘죠? 핑크색이어가지고. 사실 이 공 사고 보니까 집에 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가서 양말을 사왔어요. 양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짠!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두 개가 2,000원인데 도톰하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남성용이긴 했는데 근데 사실 여자도 뭐 신으면 신지 않나요? 이 발이 너무 클 수는 있긴 한데 이거 세탁 해가지고 건조기 한번 돌리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냥 샀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 그때 양말 샀고 보다 보니까 양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 레프트 라이트 있는 게. 이거 사실 아까워서 못 신고 있었어요. 이거는 막 연습하거나 이럴 때 말고 테니스 치는 친구랑 랠리 하게 될 때 좀 테니스복 귀엽게 입고 정말 양말까지 테니스 양말 이렇게 딱 신고 치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하고는 랠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테니스 시작하세요. 나랑 같이 하자. 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 그 라켓에 그립에 감겨져 있는 테이프이죠. 노란색으로 두 개 가지고 있어. 그립을 진짜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올해 처음 막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셨습니다 해가지고 진짜요? 저 진짜 바꿔도 돼요? 막 이래서 얼마나 뿌듯하던지. 짠! 제 유일한 테니스복. 이거는 제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요.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어요. 택도 못 대고. 기쁜 옷 선물 받아서 너무 입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연습복보다 야외 코트에서 첫 랠리할 때 하고 싶었는데 첫 게임할 때. 아 나도 빨리 치고 싶다. 내년에는 꼭 이 옷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고 테니스 같이 칠 분 구합니다. 뭐이라고. 테니스 당장 시작하라고. 짜잔! 나 이것도 선물 받았어. 라켓 백인데요. 진짜 귀엽죠? 이거 선물 받았어요. 짱인 귀여워. 아, 이 원피스에 이거 딱 이렇게 메고 공 이렇게 들고 아,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 아이템들도 소개해드리고 제가 테니스 치는 걸 좀 제대로 담아봤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잘한 건 아니지만 나 테니스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 취미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테니스 열심히 쳐서 건강하게 체력 단련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지내도록 할게요.